이 양반들 하고 가만히 있어. 어, 무한도전 어디네? 하고 이렇게. I directly 병원 한쪽 벽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사인이 가득합니다. Go to the place.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오시대요. 어. 다 나왔어. 다 약 때우고. 아, 김. 저도 이제 한동안 때마다 안 좋다가 저한테 치료 받고 나서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치료를 보잖아요. 그럼 저를 배우해주러 나오면서 이분은 뭐가 잘못됐었는데 진짜 날 만나서 이렇게 잘 됐었고 인식을 안 깨면서 이분도 막 엄청 공황이라든지 우울증이 엄청 심했는데 나를 만나서 그 내가 처방해줄 약들을 먹고 뭐 이런 분이 나아졌고 자신이 치료한 일부 연예인의 상담 내용을 누설한 것입니다. 질환, 증상, 개인사까지 의사라면 비밀을 지켜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Look at that. Look at that. Okay. There are lots of medications over there, and the room that contain lots of psychotropics.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방송가 사람들한테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PD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한테 네네. 약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파다했어요. 사실 그 김현철 선생님한테 약 타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진료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처방전을 발행하고 네. 약을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명인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에이? 대면 진료를 하지 않으시고 약을 원내 처방해서 그거를 서울에 방송 스케줄 있을 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스케줄 그 휴무일 날 병원이 쉬는 날 약을 전달해 줬다. 다 아셔요. 약국품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아, 진짜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방송 뭐 녹화나 뭐 라디오 방송이 있다라는 핑계 하에 가서 연예인하고 직접 상담을 해주고 다음 날 우리한테 오면은 누구 누구 이름으로 이제 접수를 해놓는 거예요. 서울에 가져갈 향 정신성 의약품 준비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있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명 셀럽들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와서 매번 진료를 받은 아니죠. 아, 아니죠. 전화로 진료하거나 아니면 뭐 메신저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맞나. 진료로 보고 약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이례적인 거라면 한 번 정도라면 그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처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엄격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 원장의 약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김 원장만의 독특한 처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 에너지 음료를 같이 먹어도 되고 자기도 그렇게 먹는다고 했네요. 네. 같은 뭐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흔히 ADHD 치료제로 알려진 각성제 성분의 약입니다. 자칫 남용하면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는 각성제를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라며 권했다는 겁니다. 그 약 없으면 진짜 일을 못할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데 에너지 음료랑 저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내가 아는 최고의 조화. 이만큼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을 야금야금 다 먹었어요. 없어요. 근데도 부족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매달렸어요. 처음에 처방을 해달라고. 중독이죠. 약사가 없는 상황에 약이 나가는 거죠. 의존성이 강한 각성제와 카페인 음료의 조합.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굉장히 위험한 조합이고요. 메틸페니데이처럼 우리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은 카페인 똑같이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심하게는 이제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 숨이 가빠진다든지 또 호흡곤란이 온다 아니면은 흥수 상태가 된다 이런 부작용까지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김 원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ADHD 치료제로 보통 쓰이는 X를 X라는 약 음료와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거는 집중이 잘 된다. 그거는 직원분의 이제 뭐지 법정용 그 말까 될까 그 유리하게끔 그 부분만 싹둑 오린 겁니다. 네, 환자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 환자 없죠.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를 원장님께 들었다라고. 물론 한 3, 4년 치료받은 분들한테는 우스갯소리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됩니까? 그 약을. 왜냐하면 4년 동안 자 TPD님이 죄송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4년 동안 제대로 안 받아봤잖아요. 뭐 다 직장 가지고 의사 판사 다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뭐지 유머러스 할 수 있는데 오지윤 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연거푸 약을 먹었습니다. 김 원장이 자주 처방하는 약 중 하나였습니다. 10분에 하나씩 먹어도 10분에 하나씩 먹어도 된대요. 내가 진정될 때까지요. 이게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필요시야. 한 봉지 뜯어 먹고 안 되면은 뭐 이거 그 사람 이거기를 10분마다 하나씩요. 그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10분마다 한 번씩 사탕 까먹듯이. 항불안제 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약물입니다. 10분에 한 개씩 먹어도 된다는 처방은 괜찮을까요? 물론 적절한 그 상용량 안에서는 뭐 안전한 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용량을 사용했을 때에는 호흡 부전이 온다든지 이런 좀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뭐 과도한 졸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먹는다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죠. 고현지 씨는 김 원장의 말을 믿고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의 15달에서 20달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간 기억이 없어요. 이게 제가 걸어다니긴 했대요. 돌아다니긴 했는데 제가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막 중간에 막 도로에 막 가려고 하거나 이래서 얘가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랬고 근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약과는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은 좀 더 신중하게 처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현지 씨는 60일, 심지어 180일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았습니다. 김현주 씨한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한 3, 4개월 차. 그때 한 달 내에 연달아 두 번을 자살 시도를 하게 됐었어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한꺼번에 2,000개가 넘는 약을 안겨준 셈입니다. 약 무더기를 보며 극단적인 상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원하면서 말하는지 죽을 수 있는 한마디로 나한테 칼자루를 쥐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국에서조차 처방된 약을 다 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경우는 흔한가요? 이렇게 향 정신성을 보면 이걸 90일 처방, 180일 처방. 정신과니까. 네. 아무것도 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아, 그 처방하는 건 항상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뭐 변경할 그게 없어요. 당시 처방약 가운데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트리아졸람 성분이 있습니다. 의존성의 위험 때문에 식약처가 최대 3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처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일치 처방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쭤봤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180일치 저한테 처방하시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 이거 그 해외에
해외에 계신 분이라고 따로 어떤 사유서 같은 걸 올리면 이게 처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방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만한 약 먹어도 안 죽습니다. 맞아요. 배불러서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Should differentiate psychoanalysis. 직원들은 김 원장 역시 향 정신성 의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프란 같은 경우에는 200알 정도였고요. 리보트릴은 100알 정도니까 그거를 1, 2주 안에 다 먹고 그래요. 뭐 한 번 먹을 때 뭐 두세 알씩 팍 그걸 본인한테만 먹으면 저희가 말을 안 해요.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거를 환자들한테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괜찮다. 이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안 이만큼 먹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도 이만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머니 이름으로 처방받아 김 원장이 먹는 등 남의 이름으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 이름으로 알프람을 한 통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랑 아들 이름으로 다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었어요. 김 원장은 약물 처방의 의무를 제기하자 매우 불쾌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미 제 치료로 벌써 약이 다 끊겨고 치료 완치가 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중독에 대한 우려는 접으시고요. 약물 처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용 지도라든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암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큰 모독입니다. 다른 쌤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